안녕, 여자친구 라진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열심히 끝냈으니까 오늘은 구약을 해볼게요. 다시 오늘의 이 차례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절 2장, 아주 먼 옛날 세상이 없었어요. 따뜻한 해도 없었고, 그리고 또 달도 없었어요. 별들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그리고 만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따뜻한 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해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해를 만드셨어요. 해는 하루 종일 세상을 하나님께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달이 만들어야지. 이렇게 밤에도 이거 비춰줄 수 있게 해주는 거래요. 달은 해주는 거예요. 달은 만들어야지. 달은 밤에도 세상을 볼수 있게 도와줘야지. 별들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별만 아니라 바닥바닥 헤엄치는 꽃이가 하늘 안에 흔드는 풀들, 그리고 헐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만드셨어요. 하늘 동물을 만드셨어요. 뒷번에 뛰어가는 야생돌본 집에서 키우는 여러 동물뿐이 아니라 꼬미꼬미 기어다니는 벌레들도, 그리고 남자가 아담을 여자들이 하와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모양대로 만드시고 다시 하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수를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아하셨어요. 열세 동안 세상에 이르는 모든 것을 일곱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행복하게 쉬셨어요. 슬프고도 나쁜 일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절 3장.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살도록 하셨어요. 이거 누나가 방 말하는 소리예요. 하나님도 혼자 지내는 아담을 보시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담은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아내 하와를 만드셨지요.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상에서 모든 것을 먹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한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것이 너희 것이지만 동상 가운데 선악 알을 하는 나무는 동상 가운데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날만 먹는 정력 죽을 것이다. 어느 날 동상 혼자 걷고 있던 하와가 거짓말쟁이 뱀을 다가봤어요. 하와, 이 과일 유인은 먹을 수 있지 않아? 하와가 대답했어요. 안 돼. 그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뱀이 대답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처럼 똑똑 해질까 봐 그러신 거야. 자, 얘들아, 와. 이 열매는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줄 거야. 손과 나와는 하나님이 약속해 있고 그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하와는 자기뿐 아니라 남편에도 아담을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나뭇잎옷으로 지어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내봐 죽을까봐 두루마 숨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벌을 내리셨어요. 뱀은 배로 길어나고 흙을 먹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두어야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렇지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수 없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걸 그래서 서로서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갔어요. 가인과 아벨이 살고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나게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또 이거 드릴게요. 노아가 큰 배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6절 7장. 긴 세월이 흘러서 땅이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일을 마구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슬프셨어요. 세상은 물로 덮어줘야겠다. 하나님의 뜻이 세우셨어요.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친구 노아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큰 배를 만들어라. 노아는 8명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랫동안 배를 만드셨어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덮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비웃기만 했어요. 저 바보, 선비의 배를 만들다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드는 일이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배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물들도 모아가 만든 배에 탔어요. 아직 하늘엔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노아를 그동하게 성경했어요. 노아의 여덟 가족은 모두 배에 탔어요. 하나님은 큰 배를 문을 닫으셨어요.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도 나나고 밤에도 계속 비가 왔어요. 세상은 물 밖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은 집, 산, 나무도 없고 물과 하늘만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쁘게 살던 사람들은 모두 물에 덮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도 안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비가 왔을까요? 40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았어요. 빗방울도 웅덩이가 되고
웅덩이는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은 강으로 되도록 비가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가 가지고 그리고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매일매일 노아는 하나님이 감사해로 지켰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